마크롱이 지지율이 23%까지 어. 떨어졌었는데 어떻게 노동개혁을 했냐, 경제개혁을 했냐. 지지율이 일단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재선이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치인들은 쉽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건 그거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개혁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마크롱은 어떻게 이 개혁을 했고, 개혁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일단 그 마크롱이 대통령이 돼서 바로 한 이게 이제 바로 그 마크롱법에 이어서 경제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마크롱이 이제 바로 취임하자마자 하는 말이 기업을 살리는 일이 프랑스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천명을 한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장관할 때그 기조로 쭉 가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체질 개선을 위해 네, 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마크롱의 그 경제적 시장주의적 정책은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의 절충. 그래서 뭔가 시장주의적으로 가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좀더 버틸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 강화라던가 그런 정책들을 함께 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지만 사회 안정망이나 복지 같은 것들을 좀더 이제 손을 보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그 고용을 좀,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고를 좀 당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를 좀할수 있게끔, 예를 들어 뭐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이 실업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한다던가, 그 다음에 네,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유연성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노동 유연성을 또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그게 되려면 사실 사회 안정망 같은 게좀 강화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렇죠. 해고 당해도 내가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수 있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서 이직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에서 해고를 쉽게 하는데, 그럼 해고를 쉽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해고를 당했어. 그럼 이거 뭔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해고를 당하는 게 개인이 다 온전히 그렇죠.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인 거고, 그래서 이제 기업적인 인식도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이직하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또 스스로 나온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내가 쉽게 이직을 하는 게 노동 유연성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 뭔가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곳에서 좀 사회적인 인식, 기업 인식을 좀 바꿔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내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 나쁘게 해고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죠. 리스크가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자발적으로도 퇴사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쉬운 이직도, 쉬운 해고도 중요하지만 쉬운 이직도 환경을 그렇죠. 만들어야 그 노동 유연성 강화가 성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사회 안전망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을 시행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얻냐? 그러면은 설득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마크롱은 그래서 약간 그 1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개최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진짜 그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많이 열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세금 인상 지출, 뭐 국가의 그런 기능, 환경 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테마로 한 35가지 세부 이슈로 딱 나눠서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다 토론회를 이제 열게 하고, 거기서 마크롱이 이제 다 돌면서 이제 국민들이랑 이제 그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지식인을 이제 그 엘리제공으로 불러서 뭐 세금 이슈나 아니면 불평등, 그러니까 소득 격차 불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요. 그럼 대단한 게 뭐냐면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 그 프랑스 지식인 64명을 이랑 토론을 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왜 지식이 있어야 그 토론이 가능한 거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토론을 하면서 뭐 지식인들을 납득을 시키고 하면은 뭐 납득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어떠한 계획이 있구나 한마디로 그 기생충 영화처럼 저 사람은 계획이 있고 그냥 뭔가 비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뭐 청소년들과도 뭐 청소년 수백 명을 뭐 초청을 해서 뭐 강연회도 하고 뭐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청소년들과 그리고 뭐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크롱의 그 영향으로 그 프랑스의 107개 도시에서 1만 114개의 토론이 진행이 됐대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1월부터 3월 동안요? 네네. 오. 그래서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따로 이제 190만 명이 이제 그 개인 의견을 이제 하고. 게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았대요. 모아서 모으니까 이제 1만 6천 건 분량의 요구사항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 분석을 해가지고 마크롱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의 요구사항, 토론사항을 다 분석을 하고 읽고 해서 국민연대 정치인들 해서 그래서 요거를 취합해서 이제 이 정말 원하는 정책들을 또 해줘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책을 줄 때 조금 등가 교환을 해준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도 같이 주고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러면 국민들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잖아. 약간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지면은 그리고 이미 토론이랑 토론을 통해서 설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된 거죠. 이제 드라이버가 걸린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대통령의 토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인 대통령의 토론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민간인 구색 맞추기 그리고 딱 정해진 시간 그리고 주로 이제 대통령 위주로 흘러가는 토론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토론회 얘기를 하셨을 때 마크롱의 토론회도 비슷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3개월 만에 1만 110개? 113개의 토론회를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쉽지 일정이거든요. 근데 뭐 그 토론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모이는 사람도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다 모였던 건가요? 아니면 뭐... 네네,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뭐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사실 누구를 가려서 데려오지 않죠. 이거는 뭐 거의 군사 독재 수준의 그런 일이고 어쨌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또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사실 이제 토론 문화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인이나 하이라키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이게 문화인데 막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내 나를 대리한 사람한테 당연히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대통령도 나는 이 사람들을 대리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고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라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마크롱이 물론 다 환영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 뭐 어떤 토론에 가거나 하면 뭐 계란도 왔고 따대기도 왔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비판도 받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는 모습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되게 국민들한테 와 닿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실업률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높아진 거죠. 그 마크롱 혁명으로 보는 이제 대한민국 노동개혁 시사점을 좀 짧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좀 한마디 마크롱 개혁을 시사점 삼아서 앞으로 이제 개혁 열심히 하실 거니까 노동개혁도 얼마 전에 발표하셨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 첫 번째는 일단 전 소통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통을 해서 좀 국민들 설득을 하는 게 좀 그런 프로세스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뭔가 토론과 설득, 공론의 장이 먼저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먼저 토론을 맡겨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중요한 정책을 할 때, 예를 들어 노동 유연성이라든지, 뭐 노동 시간을 증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마다 뭔가 국민한테 충분히 좀 납득할 수 있는 기회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에 나가는 게 조금 아직 이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실력과 진심이 갖춰져 있으면, 그래도 국민들을 좀뭐 전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납득시키고 설득을 하면, 나를 지지하는 층이 아니더라도 나를 이게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뭔가, 뭐 기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반대적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자분들도 언론도 뭔가 악의적인 좀 편집을 하지 말고 있는 그렇죠. 그대로를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는 게 좋다. 맞아요. 왜냐면은 언론도 너무 정치 편향적인 것 같아요. 사실 언론은 이게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중립을 지켜야 중립을 하는 지켜야 되잖아요. 거고, 사실을 기반으로 맞죠. 빠르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의 기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언론이 참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두 번째는 저희가 뚜렷한 성장 동력이 아직 정책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경제 정책으로 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이제 프랑스는 스타트업처럼 생동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되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대기업 재벌 3세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몇개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근데 일본, 중국, 다른 나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질을 좀더 다양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10%도 안 되니까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을 좀 키워서 유니콘 기업들을 좀더 육성을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그거고, 그래서, 일단은 마크롱 대통령이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제품을 이제, 들고 가가지고 국제 무대에 이제 G7의 정상들한테 정상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갖고 그 왔습니다. 홍보한 시계를 차고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프랑스의 그 이제 시계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직접 가지고 나온 이제 그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 프랑스에서는 하나로 한 20에서 25만 원인데, 이런, 이게 환경을 생각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계를 이제 전부 다 재활용을 품으로 만든 시계인 거고, 그래서 직접 그 대통령이 이 시계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정상들한테 선물 다 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건 무슨 국제적으로 시계야? 저 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되는 식으로 홍보를 거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홍보를 하면서 스타트업들을 좀 뭔가 응원을 해주는 약간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 프랑스가 현재는 이제 스타트업 국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약간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스테이션 F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독일과 영국을 뛰어넘는 그런 스타트업의 강국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글로벌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도 한국판 스타트업 그렇죠. 네이션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되, 그래도 이제 그 노동자 입장에서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에서 그 너무 그 당연히 누구나 다 이념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정책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념을 바탕으로 할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현실 문제를 너무 이념적으로만 필터를 걸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파는 무조건 긴축해야 된다, 뭐 여기 좌파는 무조건 증세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현실과 맞는 네네. 정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예, 사실 그런 이념 바탕으로 하되 충분히 뭐그 현실 문제를 정확하게 국가에서 파악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런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좀 국민 속에서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크롱처럼 정말 뭐문 두들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정말 국민들한테 당신 아
여러분이 힘든 삶 속에 힘든 게 무엇이에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속에서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정책을 네네네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좀 더 국민을 보듬어주는 그런 정책,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대통령이 그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되게 당연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경제가 바탕이 되어 있는 국가인 거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자유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청 우리나라 1순위야라고는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혁을 해 나가시면서 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미래의 그런 비전이 무엇인지 좀 이제 그런 걸 제시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사실 이념적으로 제시를 하시면 양분되잖아요. 근데 비전을 제시를 하시면 국민들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비전을 국민한테 던져야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리더로서 이제 하실 일이고 이제 현재 하는 정책들이 다 뭐 법치주의,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당연히 있으시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제 국가의 그런 미래와 현실적인 국민들이 정말 겪고 있는 고통들을 정말 물어보시고 그 안에서 정책을 좀 만드신다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전을 제시하신다면 정말 뭐 50대 50의 맞아요. 그러니까 100 뭐 양분된 국민의 지지가 아니고 뭐 국민들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제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제 마크롱 정부가 되게 청년들한테 이제 청년들을 되게 주체적 그러니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뭐 잘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청년들한테 뭐 국무위원 장관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차관직 아니면 이런 이제 기회를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청년들이 분명히 3, 40대 전문가들도 많고 그다음에 뜻이 있고 또 개혁적인 인물도 성향이 많이 있는 청년들이 많다. 그래서 뭔가 이런 청년들한테 조금 더 지금 약간 청년 보좌직 6급이잖아요. 그것보다는 뭐 과감하게 장관직도 맡기고 뭐 차관직도 맡기고 뭐 이런 중요한 이런 것들을 이 직책을 청년들을 좀 더 기회를 주시고 한번 맡겨 주신다면 지금 하시는 개혁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드라이브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좀 나서면 이제 국민들도 좀 설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